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비상근린 일자리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제조업 부진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업 통계를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구 지역 실업률은 5%로 전국 평균 3.9%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지난 2016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입니다. 경북 지역 2분기 실업률도 4%대로 1분기보다는 0.8%포인트 떨어졌지만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조선과 자동차 같은 주력 업종이 침체하면서 장년층의 실업이 늘어났고 관련 산업이 집중된 대구 경북의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전국 시도지사들이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17명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만난 자리의 주제는 일자리 대책이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년 일자리에 집중했습니다.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 일자리 5천 개, 미래차와 로봇, 의료와 물, 에너지 등 5대 미래 전략 사업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산업구조 혁신의 기반은 구축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있는다고 이 기업들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 전략을 대구시 전역을 신기술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대구와 경산대학 16곳과 손잡고 5대 전략 사업에 각각 20억 원씩 지원해 앞으로 4년 동안 혁신 인재 2천 명을 배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는 9월 18일 16개 지역 대학과 100개의 혁신 기업 그리고 대구에 있는 지원 기금과 대구시가 혁신 인재 양성 협업 선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인구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웃 사촌 시범 마을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월급 받는 청년 농부 제도를 만들어 집과 어린이집, 의료시설 등을 갖춘 공동체 마을을 만들면 일자리와 청년 유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안 하고는 애기는 마을이 안 된다. 그래서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을 만들겠다. 또한 경로당 두 곳에 도우미 한 명씩을 두면 어르신들의 복지를 해결하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면서 경로당 행복 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만 개 넘는 일자리가 바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버스기사의 임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경기도 공공 일자리 모델과 임금은 적지만 집과 의료 등의 복지를 제공하는 광주 일자리 모델,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 통합 방문 서비스 모델 등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의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